자, 45분 됐으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거는 스파인입니다. 스파인. 스파인에 대해서 골격만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조금 스파인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스파인이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뭐랄까 이 구조적인 것들 그리고 정렬적인 것들에 가장 많이 갇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뭐 거북목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라운드 숄더, 또 흉추 후만, 뭐 스웨이백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정렬, 척추 정렬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질적으로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그걸 사실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거 이런 뭐 거북목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봐야 돼요. 거북목 같은 경우는 또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약간 뭐랄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강의를 하는 게좀 맞을까 아니면 스킵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그래도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스파인을 제가 껴놓긴 했습니다. 기초해부학에서 올라갈 거고요. 그 웹사이트 보시면 기초해부학을 비롯한 응용해부학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기초해부학은 아시겠지만 무료로 제가 오픈한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올리긴 해야 되는데 물론 제 변명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유료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가장 제가 어쩔 수 우선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응용해부학 과정들이나 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 콘텐츠를 가장 좀 우선시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제 변명이니까 뭐 그건 할 말이 없고요. 네,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오늘 소연쌤이라고 해서 그 의료해부학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한 분이 스토리에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나세 번만 보고 있다고. 지금 제가 지금 어깨서부터 손까지는 다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 세번 계속 정독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강의가 안 올라오니까 이제 답답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스토리에 올려주셔서 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파인 지금 찍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강의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수동적으로 듣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질문 있으면 하고 특히나 온라인상으로는 얼굴 대면 안 하니까 더 질문하기 쉽잖아요. 딴지 걸진 마시고 질문. 그래서 그런 것들 가감없이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셔야지만 내가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막 생각 없이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이런 형태의 질문을 하셔야지만 선생님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자, 스파인입니다, 스파인. 원래는 제가 이 오프라인 스터디에서는 이 8페이션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온라인이니까 이 8페이션 부분 못하고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측면에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스파인, 뭐야 이거? 스파인이죠, 스파인. 자, 스파인 선생님 아시다시피 크게 여러 가지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크게 저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목뼈, 그 다음에 등뼈, 그 다음에 허리뼈.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나머지 뭐 있죠? 엉치뼈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꼬리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목뼈, 등뼈, 허리뼈죠. 임상적으로 이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 부분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또 해결하기 어려운 파트들이 바로 이 엉치뼈와 꼬리뼈입니다. 꼬리뼈. 선생님들이 많이 이 부분만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엉치뼈와 꼬리뼈는 사실상 운동으로 중지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천장 관절, 엉치 형성 관절이죠. 이 관절 같은 경우는 움직임으로 물론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매뉴얼적인 부분, 손으로 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꼬리뼈는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서 뭔가 임프룸을 만든다? 물론 이 회원과의 라포가 형성됐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해야 될 일은 아니죠. 트레이너는 제가 항상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눈으로 이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임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툴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임을 이용하니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엉치뼈랑 꼬리뼈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큰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걸 일단 여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앉아 있었을 때 꼬리뼈 있죠. 낙상 있죠, 낙상. 그냥 넘어졌을 때 보통 꼬리뼈에 골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꼬리뼈가 어떻게 되냐면, 자, 꼬리뼈가 확대를 해볼게요. 프랙처가 일어나요, 프랙처. 프랙처가 일어나는데, 꼬리뼈의 각도가 프랙처가 일어나고 붙는단 말이에요, 꼬리뼈가. 그럼 이렇게 붙어요.
일자로 이렇게 곧게 붙는 것이 아니라 꼬리뼈가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점이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들? 꼬리뼈가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는 건데 어떤 문제점이 나올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자, 근데 이 콕시스가 왜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꼬리뼈 퇴화 되는데 왜 있을까요, 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있을까요? 왜? 아, 이러면 그냥 내가 녹화했지, 라이브를 왜 해? 왜 꼬리뼈가 있을까요?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이왕 라이브 한거 그냥 선생님들 자유롭게 얘기 좀 해보세요. 질문 제 먼저 할게요. 자, 꼬리뼈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레퍼런스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왜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꼬리뼈는 물론 퇴화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꼬리뼈는 근육의 부착점 혹은 인대의 부착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되죠. 콕시스는 꼬리뼈와 그 골반 기저귀라고 하는 이 근육들 있죠. 꼬리뼈가 아니죠. 골반 기저귀라는 근육과 주변 인대들, 인대들의 어떤 부착점을 제공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채팅, 티키타카 좋아. 그래서 균형, 그런 것들, 중심점. 자, 골반 기저근이 그러니까 시작된다면 말을 안 할게요. 그냥 붙어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붙어있는 부분하고 주변 인대들이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꼬리뼈에 정렬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해당 골반 기저근에 생기는 이 텐션들의 이 정렬 있죠. 텐션들의 방향. 요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인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골반 기저근, 그냥 크게 골반 기저근 예로 들게요. 다른 근육들도 물론 있겠지만. 골반 기저근의 이 텐션들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골반 기저근이 뭐 하는 근육이죠? 말 그대로 골반 밑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골반 기저근들의 텐션들이 이 꼬리뼈가 비틀어짐으로써 특정 부분들의 텐션들이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뭐 이런 골반의 부정렬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정렬은 선생님들 문제가 생겼을 때 흔하게 볼수 있는 기능 부전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기능 부전 중에 하나가 부정렬인데 그냥 부정렬 자체만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세요. 너무 부정렬만 보지 마시고 부정렬은 기능 부전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기능 부전을 접근하는 어떤 관점들이 좀 넓어지실 겁니다. 정렬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들. 정렬은 얼라인먼트는 그냥 얼라인먼트고 기능 부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회원들이 반응하는 몸의 형태가 그 정렬인 것이지.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거북목 있죠. 거북목 자체가 문제를,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강요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거북목은 그 회원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행동 패턴들, 움직임 패턴들, 일상생활 습관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턴들에 노출되어서 그 회원들이 만들어내는 보상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손목이라고 할게요. 내가 이런 손목을, 이렇게 손목을 계속 플렉션을 많이 해요. 일상생활. 제가 1년, 태어나자부터 이런 플렉션을 많이 했어요. 맨날 했어. 하루에 100번씩. 그러면 손목 정렬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플렉션 패턴에 맞춰지게 정렬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플렉션을 계속 많이 해서 이런 플렉션 형태의 패턴, 형태 정렬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정렬이 나쁜 거예요, 저한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이런 플렉션 패턴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플렉션 형태의 정렬이 나한테는 오히려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플렉션을 더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안서 있다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고칠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 가시죠? 거북목이라고 해서, 회원님, 목 삐뚤어졌어요. 아프 나왔으니까 무조건 고쳐야 돼요. 물론, 거북목들이 만들어내는 기능 부전들, 2차적인 부가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북목 수정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할 테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거북목 있다고 그냥 환장해가지고, 뭐,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렬에 갇히면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정렬에 갇히면. 그렇다고 또 정렬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들. 조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헷갈릴 거예요, 선생님들. 뭐 어떤 사람들 정렬 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얘기했을 때뭐 정렬 보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거쳐야 될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맞다, 뭐가 그르다, 이 선, 그러니까 흑백을 구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안 좋고, 이거 좋다, 이것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나눠보시면 선생님들 발전이 안 됩니다. 자, 잔소리만 했네.
자, 그래서 골반 기저근은 꼬리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꼬리뼈가 정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뼈 있죠, 목뼈. 자, 얘는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들? 왜? 지금 써놨죠. 척추 중에 가장 가동성이 좋은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플렉션도 일어나고, 잘 일어나고, 이게 로테이션도 잘 일어나고, 레터럴 플렉션도 잘 일어나고, 얘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는 왜 좋아야만 할까? 얘는 왜 목이, 왜 경추는, 왜 가동성이 잘 나와야만 할까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아니, 이 흉추가 좋을 수도 있잖아, 흉추가. 요추가 가동범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경추가 가동성이 좋아야 돼요? 왜 좋은 곳이죠? 위기를 감지하려고 좋은 생각이시죠? 그쵸? 좋은 말이죠? 답 없어요, 선생님들. 이거 그리고 또 외우려고 해, 또. 잘 보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시야 확보를 위해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쵸? 왜냐면 눈깔이 여기, 머리에 있으니까. 그쵸? 감각기관. 경추의 감각기관들이 어디에 많아요, 선생님들? 머리에 많잖아, 머리에. 눈도 있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맛보고 있고, 맛보고 있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입도 있잖아요. 감각기관들 여기 많단 말이에요. 특수감각들 많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신경계, 그치, 뇌가 있으니까, 여기. 답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답은 없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얘기하고 주장하려는 것에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근거. 근거는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근거는. 근거가 없이, 그냥, 이거는 애기들, 초딩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선생님들. 저 화내는 건 아니고요. 제발. 근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주장을 얘기하자. 성인이니까. 아셨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다 틀린 거 없어요. 정답,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앞으로 해봐 볼때 어떤 강의를 들으시는 간에,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정답입니다. 이런 것도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목뼈는 척추 중에 가장 가동성이 좋고요. 좋아야만 합니다. 왜냐면, 감각기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눈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왜 봐요, 우리가? 주변 환경들을 우리가 보려고 눈이 있는 거죠. 그쵸? 환경들을 왜 봐야 돼요? 그쵸? 배고플 때 먹이를 찾아야 되고, 위협을 감지했을 때는 그걸 위협을 봐야 되고. 그쵸? 자, 그러면 경추가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근데 흉추는 자유롭게 움직인대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왼쪽에서 물체가 닿아요. 흉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해요? 아니면 경추만 살짝 움직이는 게 편해요? 그렇죠. 눈하고 가깝게 있는 게 경추니까 가까운 물체들, 가까운 이 구조물들이 움직이면 훨씬 효율적이죠. 왜냐면 눈이랑 이 경추, 이 사이 구조물들, 사이 근육들만 일하면 돼요. 흉추가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서 흉추 이 사이 거리 있는 근육들이 다 움직여야 되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험이 저기 딱 왔을 때, 딱 봐야죠. 그러면 경추가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추는, 선생님들 그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재미, 게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 스타크래프트라서 그 터렛이라고 쓰면 터렛.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터렛이란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이앞 대가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주변에 이렇게 뭐 비행 물체나 적군들이 오면 얘가 딱 돌아가다가 적군 딱 감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미사일 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줘야 돼, 이렇게 계속 잘 돌아가줘야 돼요. 위협이 오면 뭐지 이렇게 딱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게 나와줘야 돼요, 경추는. 아셨죠? 회원들 평가할 때 회원님 거북목이시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회원이 잘 목이 움직이는지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회전도 나오고, 굴곡도 나오고, 신전도 나오고, 굴곡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지, 굴곡해서 자연스럽게 롤링이 일어나는지, 이 신전했을 때 자연스럽게 쭉 롤링이 일어나는지, 고개 레터럴 플렉션 했을 때, 한 곳이 딱 앵그리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쭉 내려가는지, 특정 부위에서 또 꺾이지 않는지, 이걸 보면 되는 거지. 거북목이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난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새 트레이너분들이 일반인 분들 중에서 트레이너를 하다가 운동 좋으니까 이제 트레이너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화가 많아요. 일부러 아나토미 계정이나 이런 데는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화가 많습니다. 다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보면 뭐 1억 트레이너 최근에 스토리도 올렸는데 뭐 연봉 1억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뭐목 교정 방법 연봉 1억 트레이너들은 1억이면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굳이 뭘 그렇게 알려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안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넘어갈게. 너무 잔소리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경추, 이 가동성이 잘 나와야 됩니다. 자, 등뼈, 얘는 왜 움직임이 적죠? 써놨죠 이미. 왜 움직임이 적을까요? 갈비뼈랑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자, 경추 있죠. 경추. 경추는 갈비뼈랑 이렇게 연결 안돼 있죠.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플렉션 나와요? 안 나오겠죠. 목 깁스한 거 있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목 깁스하면 목 범위 나와요? 안 나오죠. 갈빗대, 흉추는 뭐예요? 갈빗대로 깁스가 돼 있는 겁니다. 깁스인데 어떤 깁스요?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깁스. 사이사이에 쇠창살처럼 이 선들이 있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깁스입니다. 근데 얘네가 왜 있을까요, 쌤들? 잔소리. 그 아이유 잔소리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이유는 아니지만, 아이유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얘가 왜 있을까요?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장기. 얘가 잘 커버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흉추 안에는? 폐가 있잖아요, 폐. 그리고 심장이 있잖아요. 얘네들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 기생충 보면 제가 해부학 강의할 때 항상 말하는 건데, 기생충 보면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송강호가 이성균 칼로 찌를 때, 이게 늑골이잖아요? 어떻게 찌는 줄 아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늑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칼을.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절대. 이 식칼 두께가 이 늑골보다 크단 말이에요, 걸린단 말이야. 아니, 송곳이면 몰라. 원래 찌르려면 어떻게 찔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별걸 다 알려주네. 가로로 해서 이렇게 찌르거나, 그리고 또 사이 공간을 찔러야 돼요. 근데 늑강근들 되게 뻑뻑하거든요? 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찔러야 돼요? 그치. 흉추 12번, 갈비뒤 12번 있죠? 여기 이렇게 올려 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흉추가,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동범위가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흉추는. 흉추는 제한된 가동범위가 이미 전제가 제한된 가동범위예요. 왜냐면 가동범위 움직이는 것보다 내 폐랑 내 신장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심장이 잘 뛰어줘야 되고 폐가 잘쉴수 있게만 움직이면 돼요. 근데 일반인분들 어때요? 잘 쉬어요? 폐 더럽게 못 써요, 흉곽.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럴걸요? 보디빌딩 포징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뭐 이제 스프레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흉곽 다 닫아요. 그 필라테스, 저는 필라테스 잘 모르지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레터럴 브리핑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이제 옆으로 많이 쉬라고 하거든요. 그쵸? 옆으로 많이 쉬라고 하죠. 레터럴 브리핑 같은 거할 때. 근데 재밌는 건 상부 쪽은 다 전면 쪽 있죠. 여기는 다 닫혀요. 저는 잘 몰라요, 일단. 근데 제가 필라테스 회원 선생님들 좀 티칭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필라테스 까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까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호흡을 잘못 쉬는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호흡 쉴 때, 이 흉추 말고, 흉곽들을 잘 쓰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흉추에서 나와야 될 움직임들이 잘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흉추, 이 소라스 스파인은 폐와 심장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임이 필요한 부위라기보다는 해당 장기들이 각자의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흉추는 그 자기의 책임들을 다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뺏지 마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흉추도 다 좋아. 다 좋아.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좋아. 그것도 좋지만 먼저 이 호흡을 회원들이 호흡을 잘 쉬고 있는지, 그다음에 리케이지 호흡할 때 리케이지를 잘 쓰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는지, 옆에도 잘 쓰고 있는지. 아래도 잘 쓰고 있는지, 뒤에도 잘 쓰고 있는지, 앞에도 잘 쓰고 있는지, 이걸 일단 보자는 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 흉곽들을, 흉추, 호흡들을 잘쉴수 있게 도움을 주면 좀 좋지 않을까요? 물론 흉추 가동범위 보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흉추 가동범위를 늘렸을 때 호흡도 잘 쳐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동범위와 호흡을 같이 추가해서 한번 흉추를 접근했을 때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흉추 중요해요. 이거 플랫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북이 돼도 안 되고요. 뭐 신경계 얘기긴 한데 그냥 가볍게만 얘기할게요. 여기 교감신경절이 있어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자, 교감신경계가 이제 땀 나거나 운동했을 때막 나오는 흥분성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절이 여기 이제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옆에 척수 옆에 있어요. 스파이널 코드 옆쪽 라인이 있거든요.
인터미디얼 칼럼이라고 해서 여기 좀 밑에 있어요. 이렇게 옆에. 근데 지나치게 이 흉추가 플랫하신 분들은 이 교감신경들이 자극이 아주 잘 됩니다. 회원분들 중에 흉추 플랫하신 분들 많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성격 예민해요. 그리고 소화 잘 못합니다. 잠도 잘못 자고요. 엄청 예민합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어쨌든. 자, 그다음에 요추네요, 요추. 허리뼈죠, 허리뼈.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뒤에서 보긴 할 테지만 두꺼워요. 이 버테브라 있죠? 이 두께, 척추 몸통. 요게 엄청 큽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딱 봐도 지금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중력 지지 때문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 지지에 적합한 뭐예요? 뼈가 요추입니다. 그럼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게 지지 적합하게 해줘야지. 그쵸? 그럼 뭐 해줘야 돼? 데드리프트 하고, 스쿼트 하고, 굿모닝 하고, 힌지 피지 만들고, 요거 해주면 되지. 그럼 알아서 두꺼워져요. 살짝 뭐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척추가, 요추 있죠, 요추. 디스크 터진 분들. 급성이신 분들은 그냥 쉬는 게 답입니다. 급성이신 분들, 뭐, 선생님들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선생님들 트레이너라고 하시면 선생님들을 위한 기를 합니다. 귀리의 길. 치료사라고 하면은 좀더손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좀 통증 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급성이신 분들 있죠. 어제 막 터졌어. 그럼 쉬라고 하세요. 억지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그 뭐, 백년설인가 뭐, 그 정성근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은 디스크를 찢는 동작이다라고 이제 과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급성인 분들이면 당연히 하셔나 안 돼. 물론 어떤 형태의 디스크 컨디션이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급성면 당연히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만성인 분들이 이제 요추 플렉션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누웠을 때 이제 허리를 땅에 닿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디스크가 더 터질 수 있다. 급성이면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만성이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얘기가 허리 굽히면 안 되는데. 그 의사분이 얘기한 의사가 얘기했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트레이너가 뭘 알겠냐? 그럼 할말 없어요. 할말 없어요. 싸우려고 하지 마. 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아, 맞습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익스텐션 패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 아파. 하기도 싫어. 넘어갈게요. 자, 이 구조물인데, 부위예요, 부위. 기초 회복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귤러 너츠입니다. 목정맥 폐임이라고 해서 경정맥공 절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선생님들, 여기 있죠. 자, 이게 뭐죠? 이게 빗장, 복장 빗장 관절이죠. 여기 쭉 안쪽 보면은 여기 쑥 들어간 데 있죠. 들어가는 데 말고 들어가기 전에 밑에서 만져지는 뼈 있죠. 그게 저귤러 너츠예요. 저희가 아, 뭐지 그거? 기흉이 있었을 때, 폐 구멍 뚫렸을 때 이런 식으로 호흡 나거든요. 그럴 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로 빨대로 딱 꽂아가지고 아니 볼펜을 딱 찍어서 여기 뚫어요. 그럼 여기로 숨쉴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하시면 큰일 나요. 철컹철컹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뚫었을 때, 물론 살짝 아프긴 한데, 순간적으로 팍 하면은 그렇게 아프진 않다고 해요. 하지 마세요. 꼭 하는 분들 있어. 내가, 저 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죠? 복장뼈 몸통 좌로 연골 결합. 스터넘 매뉴브리엄 조인트. 자, 그게 뭐예요? 스터넘이랑 매뉴브리엄 있죠? 복장뼈. 이게 복장뼈거든요? 그 다음에 스터넘. 아니, 자로, 뭐냐. 스터넘, 이게 매뉴브리엄이 그 자루. 아우, 까먹었네. 복장뼈 자루. 복장뼈 자루. 이게 복장뼈고, 매뉴브리엄이, 여기 있네. 복장뼈 자루. 죄송해요. 자, 매뉴브리엄이 복장뼈 자루. 요게 뭐예요? 스터넘. 복장뼈 몸통. 슬슬 막 가네. 죄송해요. 저녁 때 라이브 하면 제가 살짝 맛이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칼돌기,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장뼈 자루와 복장뼈 몸통이 만나는 관절이 뭐예요? 복장뼈 몸통 자루 연골 결합 혹은 복장뼈 자루 뭐 복장뼈 몸통 자루 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사이에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잘안 나와요 이런 거. 그다음에 복장뼈 복장갈비 관절. 그럼 복장뼈랑 갈비뼈랑 만나는 곳이죠. 바로 흉내 관절이라고 구형으로 표현하고 여기를 얘기한대요. 여기. 갈비연골 관절은 뭐예요? 자, 갈비뼈와 이게 뭐예요? 연골이거든요, 연골. 연골인데 부드러운 연골이 아니라 살짝 딱딱한 연골이에요. 이게 만나는 게 갈비 연골 관절입니다. 늑연골 관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검상돌기는 아셔야 되고요. 칼돌기 요거 아셔야 돼요, 칼돌기. 그다음에 갈비 연골. 요거는 칼틸레이지, 코스탈 칼틸레이지 다 아셔야 되고요.
엉청정 엉덩관절은 스파인이긴 한데 골반 쪽이긴 한데 뭐 알아두셔야 돼.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엉치 나중에 펠빅 할때또할 거예요. 요거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이 엉치 엉덩관절 요거 꼭 아셔야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17분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 필드에서 우리 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 몇분 정도 될것 같아요?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전. 근데 지금 팔로우가 지금 4만이잖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몇 분이에요? 15분. 10%도 안 되죠? 한 0, 한5% 정도죠.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맞는다니까. 팔로우 중에서도 이제 딱10% 내외, 5% 정도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단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C1입니다. 고리뼈라고 하고 환추라고 하죠.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해버 강의 들으셨으면 뭐 다른 데서 들으셨으면 이것도 얘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아틀라스가 왜 나오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가 티탄 쪽에 하나입니다. 티탄 쪽에 하나. 티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나 뭐 헤나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티탄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근데 자식들이 반란 일으켜서 지금 막장 집안이 된 거죠. 자, 티탄 그래서 얘네들이 제우스랑 이제 헤나 뭐그 제우스 신들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뭐 이제 그 티탄들을 몰아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이름 한 명이 아틀라스인데 그 티탄한테 벌을 내립니다. 야너 싸움 졌으니까 지구가 떠받치고 있어 임마. 오지 말고. 그래서 그 아틀라스란 티탄이 어떻게 싸움 졌으니까 말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평생 지금도 떠받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1이 뭘 받치고 있죠? 두개골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바로 이런 이런 이유에서 붙여진 겁니다. 자, 재밌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알아두시면 편해요. 나중에 뭐 해부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저 의자들로 서 있으라는 거죠. 뭐 다른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보게 되면 이걸 옆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자,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포스티어 투버클이라고 합니다. 뒤결절, 후결절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후결절과 이 몸통이 있죠. 이걸 연결시켜주는 판들이 있습니다. 이걸 라미나라고 표현합니다. 라미나, 고리판, 추궁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가로돌기, 횡돌기가 있어요. 위에서 보게 되면 이게 가로돌기고요. 이게 라미나입니다. 라미나. 이게 뭐예요? 고리판. 그리고 여기는 척추뼈 구멍, 추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스파이널 코드가 나옵니다. 척수. 여긴 뭘까요? 가로구멍이 뭐가 나올까요? 동맥들이잖아요. 경동맥들.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이소룡 영화 보면은 아동 하고 막 비틀잖아요. 얘네가 왜 죽을까요? 이렇게 하면 척수 끊어져서 죽는 거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요. 여기 가로구멍에서 그 경동맥 끈 이게 경추가 돌아가면서 이 경동맥들이 끊어져서 죽는 겁니다. 끊어져서.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여기 붓겠지. 피 졸졸 나니까. 그런 해봐 가면 재밌어요. 이제 액션 장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재밌지. 예,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거 이렇게 잠깐 동맥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잠깐 말 잠깐 해도 돼요? 저 뭐냐 그 존윅 아시죠? 존윅, 존윅, 존윅이 해부학적인 구현을 아주 잘했어요. 그 존윅 보면은 그 이거 스포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강아지 들고 다니는 흑인이 있거든요. 걔가 이제 존윅 잡는다고 포상금이다. 그 뭐냐 현상금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딜을 하려고 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되긴 했는데 그 딜을 하려고 했던 돈준 애가 돈 주려고 하는 애가 그 흑인 애한테 칼을 딱 꽂아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손딱 꽂아 이렇게 딱 꽂아. 그래서 뭐야너돈 받고 싶으면 그칼 빼지 말고 그냥 손 빼. 칼 빼지 말고 손 빼. 이렇게 얘기하고 한건 비슷한 뉘앙스 얘기했어요. 자 근데 보면 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이 찍었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덜렁덜렁 거린다고. 왜냐면 이뼈 사이에 뭐만 있어요? 근육이 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빼면은 덜렁덜렁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종교는 안 믿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매달리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달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 몸무게 하면은 뭐 저도 50kg 될 거란 말이에요. 50kg 이상 되겠죠? 손바닥 가운데에 못 꽂았죠? 이거 손바닥 가운데 하나하나에 뼈가 없어요. 이 가로로 지나는 뼈가 없다고. 꽂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찢어지겠지, 여기. 그렇게 고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파트들은 이런 가로구멍 아셔야 되고요. 이 후결절, 여기에 후결절입니다, 후결절. 치아돌기 관절면 굳이 모르셔도 돼요. 일단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질문 있으면 중간에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C2입니다, C2. A6. A6? 뭐, 아식스 아니에요. 아식스? A6? 내 말 헷갈리네. A6, A6, A6. 엑시스. 아, 미치겠네. 엑시스, A6. 축이죠, 축. 그래서 축추 나옵니다. 축추 구형으로. 중세 뼈. 그래서 말 그대로 축이 되는 거예요, 축. 이렇게 지금 이빨처럼 이렇게 축이 세워져 있잖아요. 엄지 따봉. 여기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C1이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1이 돌아가는 거예요. 축이 되는 거예요, 축.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이 엄지가 뭐예요? 치아 돌기. 오덴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척추 구멍이 있고요. 이건 뭐예요? 위 관절면. C1이랑 관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절면이에요. 그다음에 가로돌기. 횡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돌기가 C2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시돌기가 C2에서 나와요, 선생님들. C2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 끝이 갈라집니다.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들 밥은 드셨어요? 밥잘 먹고 다니세요. 아셨죠?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스스로 몸더 챙기셔야 됩니다. 남몸 챙겨줬다가 내몸못 챙겨요. 밥잘 드세요. 그 닭가슴살도 좋긴 한데 그 팩으로 된거 먹지 말고 그냥 닭가슴살 그 항생제 안 먹인 닭 있잖아요. 그거 사서 힘들더라도 좀 약간 에어프라이 올려서 타 먹든가 그게 나아. 그안 좋아. 닭 그런 거 수비 뭐, 팩으로 된거안 좋아. 밥 비벼 먹지 말고. 안 좋아. 갑자기 내가 배고파가지고 지금. 자, 경추입니다, 경추. 자, 일반적으로 경추 1, 2번을 제외한 경추 1, 2번은 에이티피컬한 서비컬 본이라고 합니다, 보통. 에이티피컬. 비전형적인, 특이적인 경추 뼈다라고 합니다. C3부터 C7까지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 있어요. 자,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이게 뭐죠? 가시돌기죠? 그렇죠? 이거 옆에서 보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횡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포스테어 튜버클. 뒤결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결절. 그다음에 앞결절은 뭐예요? 앞결절이 지금 여기선 보이진 않아요, 선생님들. 여기 있죠, 여기. 가시돌 횡돌기죠. 가로돌기에 앞결절과 뒤결절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다음에 트랜스버스 포라멘. 가로 구멍이죠. 여기 뭐가 지나간다고요? 경동맥이 지나간다고요. 여기는 척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선생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시돌기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거 알고 고리판. 이게 뭐예요? 가시돌기와 이 척추체 있죠. 여기를 이어주는 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리판 고랑. 그래서 우리가 경추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 보통 여기로 여기 있죠. 여기로 해서 목 잡고 이런 식으로 어드저스트 하거든요. 그 부위가 바로 보통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배우려고 하지도 마. 저도 그런 경험이 다 있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교수님이 하는 거야, 이거를. 나 너무 배우고 싶었지. 뚜둑뚜둑 소리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웠거든요. 안 써먹어요. 그러다 사람 병, 혹 만들면 어떡해. 그 겁도 있지만, 이게 어드저스트가 하지 마세요, 그냥. 왜 그러냐면, 움직임도 장점이 있고, 이런 어드저스트도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드저스트에 빠지다 보면, 내가 마치 뭐 신이 된것 마냥, 의사가 된것 마냥, 다 치료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냥 이걸로만 해결하려고, 이걸로만. 근데 나중에 가면 다 리턴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실 거면 그냥 물리치료도 하세요. 운동하지 말고. 자꾸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뭘 하는 건 아니고. 팩이 편한 거 나도 아는데, 선생님들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제가 그거 얘기 듣고 나서부터 종이컵을 안 써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화가 좀 많아서, 얘가 화가 많아요. 그래서 말하는 투가 좀 화가 난데, 화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애정을 좀 해서. 그 팩, 미세 플라스틱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 구조를 변형시킨다니까요, 선생님들? 세포 구조가 변형된다는 거는 DNA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이 레퍼런스 한번 보긴 해야 돼요. 레퍼런스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미사 플라스틱이 선임들 몸에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품 같은 것들 안 드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데도 불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이유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지? 물론 미세먼지도 많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플라스틱의 사용들 더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등뼈입니다. 흉추.
자, 흉추 보게 되면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물론 경추도 지금 어때요? 경추도 지금 이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죠. 가시돌기. 근데 대부분 어때요? 수평이었죠. 수평. 그렇죠? 근데 흉추 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각도가 이렇게 생기게 되네. 각도가. 그러면 뭐에 제한이 생길까요? 신전에 제한이 생기겠죠. 신전에. 그렇죠? 신전에 걸릴 수밖에 없죠. 가시돌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겹겹이 스택처럼 쌓여져 있는데. 근데 뭐는 나올 수 있어요? 회전은 나올 수 있겠죠. 회전. 회전은 이게 신전만 안될 뿐이지 회전은 잘 나올 거예요. 회전은. 그래서 흉추는 신전에는 살짝 약하지만 로테이션에는 참 적합한 관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게 슈퍼니어 파셔 있죠. 위 관절면 그렇죠. 흉추 위 위에 다른 흉추와 관절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가 어떻게 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그렇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회전, 이렇게 회전, 회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잘 이동하겠죠. 근데 만약에 관절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관절면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위 관절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흉추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러면 회전이 잘 나올까요? 안 되겠지. 못하겠죠. 왜냐면 관절면 자체가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회전이 안 나올 거라고요. 근데 지금 관절면이 어때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평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 그래서 회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전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자, 이게 뭐죠? 척추체, 척추 몸통이고요. 자, 버테브라 포라멘, 척수가 나오는 곳이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가로돌기죠. 그 다음에 수페리팔사 위 관절면 라미나 그루브 고리판 고랑 가시돌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쌤들? 흉추는? 그쵸. 그거. 아, 슬슬 막 간다고 막 갔네. 저거 뭐냐? 갈비뼈를 생각해야 돼. 늑골. 늑골이 관절하는 관절면이 있죠. 바로 이게 요겁니다. 요거랑 요거. 아, 잘못 말했네요, 쌤들. 요거는 흉추랑 관절하는 흉추끼리 관절하는 관절면이고요. 갈비뼈 관절하는 관절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그럼 어디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비뼈 늑골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흉추를 생각했을 때는. 유연성 늘리기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절대적인 가동 범위들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추는 절대적인 가동 범위가 비교했을 때 사람마다 비율을 봤을 때 10이다라고 하면은 흉추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 이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연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경추도 잘 움직이겠죠. 흉추도 잘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비율, 경추의 움직임 비율과 흉추의 절대적인 움직임 비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뭐 답변이 됐을까요? 또 되게 채팅창 남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요추인데 요추. 자, 요추 어때요, 선생님들? 특징이 뭐 있어요? 요게 두껍잖아요. 요게. 딱 봐도 단단하게 돼 있죠? 잘 모르겠다. 감자탕 드세요. 감자탕. 돼지랑 인간이랑 뼈 구조가 척추 있죠. 척추 거의 비슷해요. 특히 요추는 감자탕 있잖아. 해부학적인 이 교재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내가 안할 뿐이야. 금방 잘 모르겠다고요? 통삼겹 사세요. 사서 보면 돼. 그 지방 한 벗겨내 보세요 한번. 피부 껍데기가 그러니까 오겹살 사세요. 오겹살. 그럼 그건 돼지 피부까지 있으니까. 그걸 벗겨내 보세요. 그럼 다 느낄 수가 있어. 카데바 없다고, 카데바 주변에 할데 없다고 그렇게 막 너무 이제 스포할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라도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보라고 해놓고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아니, 돼지 사서 진짜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감자탕은 몇번 봤고요. 치킨은 많이들 하시다고요. 치킨 똑같아요. 치킨 닭다리 드실 때 ACL 다 했다니까. 아마 슬슬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본줄 아세요? 미친놈 저거. 저 미친놈이라고요, 미친놈. 근데 우리 업은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거 즐거워서 하는 건데 당연히 미쳐야지. 자, 그다음에 가로돌기 볼게요. 가로돌기. 여기 있죠, 여기.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돌기. 그다음에 스파이널 프로세스 가로돌기죠. 가로돌기는 어때요? 얘도 약간 수평으로 돼 있고 지금 되게 얘도 두껍죠. 왜 그럴까요? 그쵸. 근육들이 이 요추에 붙는 근육들이
강해서 그래요. 길이 끈들이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 아니, 이 근육들이 뼈를 잡아당기잖아요. 그 뼈도 강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울프의 법칙으로 해서 뼈는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하고 두꺼워집니다. 수페리오파셋은 이렇게 위 관절면이 있고 위에 흉추와 위 요추와 관절하는 면이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재밌죠? 선생님들이 이거를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기 싫어져요. 이런 거 있죠. 요추의 각도는 몇 도? 흉추의 회전 범위는 몇 도? 이걸 난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처음에 저도 외웠죠, 당연히. 근데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사람들, 회원들 접하면 접할수록, 아, 이게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아마 이게 오늘 끝일 텐데, 자, 보게 되면 이거는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이건 안 고쳐졌네. 자, 보게 되면, 자,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있죠? 이거는 제가 팔페이션 했을 때한 거니까, 지금 그냥 온라인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목 뒤에 만져보시면 큰거두 개의 뼈 하나 만져질 겁니다. 가시돌이겠죠? 흉추와 경추. 자,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크게 한번 만져보시고요. 그럼 두 개의 뼈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추로 이렇게 굴곡했을 때 움직이면은 지금 만진 포인트가 경추 7번이고요. 안 움직이면 몇 번이에요? 흉추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고요. 흉추 2번 같은 경우는 양 어깨뼈 위각 있죠, 위각. 수페리어 앵글. 여기 있죠, 여기에 이걸 수평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흉추 2번 가시돌기예요. 저희가 어드저스트, 카이로프랙틱 할때 이런 식으로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굳이 짚어가면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흉추 7번. 얘는 하각 있죠, 하각. 하각들을 수평적으로 쭉 그었을 때 만나는 포인트, 만나는 가시돌기가 바로 흉추 7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갈비뼈 있죠? 갈비뼈를 쭉 이렇게 수평하게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바로 흉추 12번이고요. 요추 4번. 장골 능. 엉덩뼈 능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었을 때 제일 높은, 수평적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가시돌기가 요추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라서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들? 몇분 했지, 내가? 아, 이거 녹화 안 했다. 홀리. 녹화 안 했어.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너무 짜증나. 나 지금 얼굴 빨개졌네. 아니, 물론 이거 해서 다운받아서 그냥 올릴 수도 있는데 화질이 떨어져서. 욕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내 질문? 구운 거, 뭐. 아, 기분 좋아라. 아,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뭘. 아,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아, 사기 싫다. 선생님들, 10분 정도 지금 들어오고 계셨는데, 저는 선생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필드를 계속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주변에 이거 털면서, 매출 끊으신 분들 많죠. 화도 많이 나실 거예요. 화 나셔야 됩니다. 그걸 동기로 삼으세요. 선생님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잘 되실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이런 컨텐츠를 중간중간 만들어서, 교육 안 들으셔도 돼요. 듣지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뭐 강의하는 부분들, 뭐또 이렇게 서비스로 해야 되면 이렇게 오픈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들으시고 공부는 내 스스로 해야지 굳이 돈 써가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거 있으면 계속 선생님들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없으면 저 끌까요? 아유, 늦은 저녁에 너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도움 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강의는 말씀드렸지만 웹사이트에서 업로드 똑같이 해드릴 거거든요.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운전하다가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고. 운전하다가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은 라이트하게 들으세요. 라이트하게. 이거 진중하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듣는 게 장땡입니다.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가볍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말씀드렸지만
듣고 나서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 아,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경추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도 뭔가 사용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도 좀더 특징이 있을 것 같아.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논문 읽으란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아, 이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뭐를 좀더 하는데 더 특화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경추는 이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작이 특화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근거 기반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능력들을 길러줘야지만 회원들한테 설명하는 스피칭 능력도 늘고 남들한테 설명할 때 설득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근거 없이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아니, 뭔 소리야?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업신여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선생님들이 항상 저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해부학도 선생님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내 의견을 표출하는 능력들 그리고 그 근거들을 확실히 얘기하면서 내 주장을 할수 있는 것들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화호흡. 이 보통 호흡 선생님들 트레이닝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숨 한번 쉬어볼게요, 회원님. 여기 한번 쭉쭉, 여기 쭉쭉 숨 공간 늘려주세요 하면은 회원들이 이렇게 숨을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숨을 쉬시거든요?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여기 안 늘어나니까 숨을 크게 마셔서 여기 일부러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번 정도 하잖아요? 과호흡입니다, 과호흡. 선생님 어지러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호흡량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호흡량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지럽습니다. 평상시 호흡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그냥 릴리즈 시켜놔요. 회원님, 지금 여기 호흡, 일단 저도 일단 수업할 때 호흡 시키진 않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호흡 중요하니까. 호흡에 미쳐있을 때. 회원님, 호흡하셔야 됩니다. 호흡 한번 해보세요. 가동목이 좋아졌죠? 호흡하셔야 돼요. 일로 오세요. 호흡해볼게요. 자, 호흡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회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호흡 좋은 거 알겠는데, 저 운동 언제 해요? 그때 제가, 아, 이거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내가 들었어요, 생각을. 호흡을 수업 때 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호흡할 수 있거든요. 회원님 프레스할 때숨좀 크게 마시면서 지금 제가 건드렸던 포인트들 있죠. 여기 좀더 채워지면서 한번 좀 밀어볼게요. 무게 적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중요한 거 알거든. 그 치현타워잖아. 그치? 공감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회원한테 필요한 게 이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회원은 그거에 쥐뿔 관심도 없는 거야. 내가 건강하든 말든 나는 근육만 생기면 되고 나는 다이어트만 하면 난 살만 빠지면 돼. 난 건강에 쥐뿔도 관심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걸 해줘야지만 더 기능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비스직이라 그 사람 회원 니즈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갭을 줄여보자고요. 이 사람 호흡도 니즈도 맞춰주면서 우리 호흡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말씀을 태균쌤이시죠, 맞죠? 저걸 니즈를 맞춰주냐면 먼저 폼롤러를 여기 이완시켜줘요. 이완시켜주고 왜냐면 이완시켜주면서 해당 닫혀있는 공간들에 대한 어떤 주변 조직들을 살짝 좀 이완을 시켜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완시켜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호흡 연습을 좀 시켜줍니다. 그냥 하게 되면 이미 닫혀있는 상태라 우리가 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폼롤러나 마사지볼이나 이런 식으로 이완이나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평소 쓰던 호흡량을 이라도 우리가 좀더그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건들지 마세요, 선생님들. 나 계속 화내려고 그래. 아,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인스타 제가 그래서 안 보거든요. 리스나 그 돋보기 있잖아요. 보면은 뭐 그라스톤으로 긁지 않나. 갈빗대를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하지 않나, 트레이너가. 그래놓고 무슨 1억? 국대, 여기가 더 말하면 안 되겠다. 또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들?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많이 말씀드렸죠. 화가 많다고. 표현을 안 한다, 표현을. 왜냐면 다 돌아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삭힐 뿐. 질문 없으시면 저희 여기까지만 진행할 건데, 질문 없으세요? 오케이. 질문 없으시면 저밥좀 먹으러 갈게요.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들 DM이나 이런 걸로 좀 남겨 주셔서 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실 때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뭘 생각해 봤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회원한테 뭐 적용을 해 봤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해보지도 않고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 이거 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한테 예의도 아니고 선생님들한테도 공부 디벨롭이 안 돼요. 질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한테 질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질문 얼만큼 답변 잘 해드, 전 답변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항상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해봤고, 뭐 어떤 근거로 해서 뭘 적용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잘안 되더라. 근데 어떻게 하는 뭐 노하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들. 안녕. 고생하셨어요. 끌게요.